입니다. 오늘은 12라운드 FC서울대 광주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. 지난 서울대 광주 경기에서 서울이 이기고 3.3점을 땄는데 이 직후에 광주 감독이 저런 축구를 하는 팀에게 져서 분하다 라는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, 반대로 저런 인터뷰를 하는 팀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. 상대 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인터뷰라고 생각하고, FC서울이 올해 결과뿐만 아니라 팀 관중수 3만 관중을 기록하면서 K리그의 봄을 이끌고 있는 만큼 오늘도 저런 축구로 승리와 함께
자, 여러분들 열심히 뛰어주셔서 멋진